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남자분들이 원하는 배우자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들이 원하는 배우자는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고 힘든 일과 의견이 충돌되는 일이 있어도 함께 대화로서 풀어가고 함께 이겨나가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재력이나 외모, 여러 가지 부분도 보겠죠. 하지만 일단 이걸 제외하고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에게 맞춰줘야 하고, 결혼 생활 중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고 투덜대고, 의견 충돌되는 일이 있으면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며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이 상대방과 결혼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분명히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런 성격의 여자와 죽을 때까지 살게 될 건데, 그거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혹시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싸움은 더 늘어나기만 할 텐데, 어느 누가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할까요?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을 평생 보살펴줄 아빠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 없이 오로지 남자의 조건, 자기 말을 잘 듣는지만 따지죠. 리스 부부가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 하기 싫은 게 당연하죠.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등하면서 강인한 파트너를 원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딸 바보 같은 아빠 역할을 해줄 남편을 찾는다. 이렇다면 연애할 때 아무리 사이가 좋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함께 풀어나가기가 어렵겠죠. 아빠를 찾는다는 건 평생 어른이고 싶지 않다는 반증이다. 평생 응석을 부리며 마르지 않는 돈줄, 결혼은 내 아빠를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 아이의 아빠를 만들어 갈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여자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헤어졌던 전 여친이랑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논점을 흐리면서 자기 감정, 기분이 안 좋다고 티를 팍팍 내고요. 결국에는 남자가 쓰레기, 나쁜 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남자가 지쳐서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메리트가 없는 현재의 결혼과 이혼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팍스 제도나 미국의 혼전 계약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근데 한국은 문화 특성상 동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아예 결혼을 하던가 아예 안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이 중간 단계의 팍스 같은 것들이 제도로 생기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현재 미혼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결혼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턱이 너무나 높아져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을 바에는 어떤 관계조차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기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혼전의 재산 계약서 뭐 이런 거 써도 사실상 다 인정이 되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도 재산이 있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떤 남자가 집이 없었는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결혼은 미루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집 장만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업계획서 비슷하게 결혼계획서를 가져와서 들이댔다고 했다. 집 장만은 언제쯤 될것 같고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애를 낳는 것부터 전부 다 언제쯤이라는 걸로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남자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여자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현실 감각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라는 것, 노후까지 쭉 가져오는데 어떤 남자가 결혼하는 걸 미루겠냐. 이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진짜 뭐 없던 결혼 확신이 들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적다.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미루자 했을 때 여자분들은 미루어야 되는 그 상태 자체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같이 힘을 합쳐서 계획적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이제 마인드보다는 나도 여기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는 거죠. 결혼이 정말 독립된 성인 두 사람이 동등하게 힘을 합쳐서 결혼 생활도 헤쳐나가는 건데 아직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남녀 동등하게 반반씩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책임감에 있어서 남자에게 더 지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계획서처럼 계획을 짜온 이런 여자분의 이야기는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맞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맞벌이 바라지 않는데 맞벌이를 안 한다면 살림을 똑바로 할 여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맞벌이 한다면 당장 내 벌이만큼 벌 여자는 전문직 정도이고요. 그거는 논외로 치고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또 여자에게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586 세대 분들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 자식에게 특히 어머님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자랐고 또한 아버지들은 심한 가부장제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자란 세대가 82년생 김지영 세대입니다. 정작 내가 살아온 시간들은 여자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프로포즈 이딴 거 없애야 돼요. 결혼하면 남자 쪽이 훨씬 부담인데 남자들을 시켜서 프로포즈 하게 해서 마치 자기가 결혼을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이 한국의 프로포즈 문화가 그 방송에도 나왔었잖아요. 5성급 호텔을 하루 빌리고 꽃장식을 하고 명품백을 준비하고 반지까지 같이 줘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 일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을 높여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이 유행이 빠르고 또 모든 게 패키지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포즈마저 뭐 개개인이 알아서 소박하게 나름대로 개성 있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개성은 없어지고 업체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줘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나 선물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RPG 게임이라면 남자는 대부분 딜러나 탱커인데 여자는 여관방에서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다. 여자도 같은 파티원으로서 힐러나 탱커 같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 뭐 이해가 가는 비유인 것 같아요. 남자는 삶의 동반자를 원하지만 여자는 성능 좋은 ATM 기기를 찾고 있으니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건 모두 남자 탓입니다. 남자들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현재 기혼 남성분들 중에서도 심하게 말하면 호구남 스타일로 지속해서 지금까지 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좀 변해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결혼에 있어서 아빠를 찾는 느낌이 아니고, 같이 헤쳐나갈 힘을 합칠, 동반자를 찾는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결혼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